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엄청 큰 바구니를 하나 수확해 왔는데 이만큼 또 해오래요. 올케한테 파티 엄마 같다고. 아이고 힘들어. 엄청 많이 해왔거든요. 아이고 아이고 이만큼 또 해오래. 와 김장은 쉬운 게 아니야. 바구니로 하나 다시 해오라 그래서 갓 찾으러 또 왔습니다. 붉은 갓 이거 해오래요. 우리 올케 진짜 배추 농사하느라고 고생했네. 자 저는 또 갓을 아까만큼 한 바구니 여기서 수확해 가겠습니다. 와 진짜 조금 했더니 허리가 엄청 아파요. 허리가 없는데 아픈 곳이 허리인 것 같습니다. 아이고 힘들어라. 얼마 만에 김장을 돕는 건지 그냥 고향집도 진짜 오랜만에 왔어요. 근데 기분이 너무 좋아요. 햇살도 좋습니다. 이렇게 많이 수확했는데 이것도 따듬으라고 하면 어떡하지? 일단 가지고 갑니다. 두 번째 바구니 엄청 많이 수확했어요. 배가 굵어서 너무 힘들어요. 아이고 김치 먹기 힘들어. 저는요 밥 먹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점심 먹으라 그래서 밥을 안 먹고 갓을 다듬고 있어요. 아유. 이 친구가 지가 다 한다고. 얼굴 안 찍거든요. 발만 찍거든요. 야 그래도 이뻐 보여야지. 바지도 죽이잖아. 올케 바지냐? 아니야 이거 네가 가져온 거야? 영광 패션이야. 아 그래? 시장 가면 겁나. 네가 일 다 한다 그랬고 나 이거 뽑고 이거 다듬고 양파도 까고 대파도 다듬고. 아, 나 죽었어. 나 도망가고 싶어. 나 그래서 안 오고 싶었는데 네가 바람쐬 해달라고 해서 내가 왔더만. 거봐 오니까 일 시키잖아. 아니 근데 저 뒤에 있잖아. 되게 멋있는 거 있어. 뒤에 뭐가 멋있어. 이거 지금 쿠팡에서 올케가 온실을 이렇게 구입하셔서 겨울에는 방에 안 들어가고 비닐하우스 속에 이렇게 온실 밤에는 난로. 이따 이거는 다시 보여드릴게요. 지금은 이 갓을 다듬어야 되니까 아 콩쥐처럼 일을 해야 됩니다. 나 콩쥐 됐어. 콩쥐. 나 이런 거 막 있잖아 단순 작업하면 내가 콩쥐 된 기분이야. 콩쥐팥쥐 알지? 아 졸리고 새벽에 왔더니 그냥 잠 안 자고 밤새 왔더니 너무 졸려요. 그래도 시골에 오니까 좋아요. 괜찮아요. 우리 두 꼬맹이들도 따라왔습니다. 친구랑 넷이서 왔어요. 여러분 맛있는 김치 기대하셔도 됩니다. 우리 올케 솜씨 진짜 좋거든요. 제가 파도 이만큼 깠는데요. 세상에 또 이거 가져오네. 또 일꾼이야 일꾼. 고추 꼽다라고 또 어이가 없네 진짜. 아 진짜 하기 싫은데 계속 일감 갖다 주네. 안개뽕아리로 도망가래 우리 엄마가. 쪽파는 그건 진짜 못해. 그거는 우리 동생이랑 우리 엄마랑 우리 친구가 하고 있어요. 쪽파 저기 친척 큰엄마도 오셨고. 아 진짜 졸려 죽겠는데 계속 일까. 김장이 이렇게 힘든 거래요. 다 녹아버렸어. 쪽파를 다듬는 친척분들 우리 엄마랑 내가 유튜브 올릴 거야. 이렇게 이따만큼 다듬으라고 내가 콩쥐도 아니고 죽어놨어. 열심히 다듬겠습니다. 아 이거 엄마야 그 너무 좋았어. 아 진짜 일하기 싫어서 친구 데려왔는데도 시켜 먹어 진짜. 아 엄청 나죠. 와 300폭이라나 어쨌다나 어마어마해요. 이거 어떻게 다 하냐. 우와 저야 뭐 시키는 신분만 하면 되는데 오, 진짜 대박 대박. 아 시골 김장 풍경입니다. 아 무서워 일 무서워.
고양이 똘방 똥 똘이래. 똥 밟은 거 씻으러 갔다 왔더니 아, 또 이렇게 내 대신 고추 꼭지를 또 따주시네. 고맙습니다. 징징거렸는데 일 많이 시킨다고 손이 몇 개야. 나도 손이 10개. 고맙습니다. 다음은 가 씻기. 김치 지옥에 빠졌어요. 김장지옥이다, 김장지옥. 자, 김장할 준비 다 하고 졸고 있는데 이거 먹으라고 빨리. 상도 차렸어? 응? 아까 뭐가 잔뜩 있었는데? 아까 예쁘게 줄 세웠을 때 찍었어요. 그래요? 괜찮아요. 졸고 있는데 또 오래. 뭐죠? 접시, 접시. 영광. 영광 풍, 풍천장 그런 거지. 자, 먹는 타임입니다. 맛있어요. 네.